윤석열 대통령은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학생 인권 조례 등 자치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과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국회에 발의된 교권 강화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